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낙원 사업부 차영근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EF341SC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소개에 앞서 타카미네 회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카미네라는 이름은 사카시타라는 마을에 있는 타카미네라는 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져 있는 이름이고요. 1962년부터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타카미네는 1979년부터 픽업이 달린 어쿠스틱 일렉 기타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호텔 캘리포니아 이글스의 글렌 프레이부터 잘 아시는 본조비, 영화 원스에 나왔던 글렌 헨사드까지 아주 유명한 뮤지션들의 사랑을 받아온 기타입니다. EF-341SC를 쓰시는 그 뮤지션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그 본조비가 있고요. 브루노 마스라는 분도 있고, 스티브 워리너, 그리고 브루스 스프링스틴 이런 뮤지션들이 다 EF-341을 쓰셨던 아주 오래된 유명한 모델입니다. 아, 이거는 여담인데요. 타카미네사에서 이 모델을 본조비 시그네처로 만들어주려고 했었는데, 본조비가 만약에 이거를 시그네처로 만들게 되면은 이 모델 자체의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팬들이 이 기타를 살 때 비싼 가격에 사게 될까봐 시그네처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EF-341SC 이 모델은 아주 색상부터 아주 섹시한 블랙 바디에 그리고 화이트 바인딩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깁슨의 레스폴 커스텀 같은 그런 색상 배열로 되어 있어서 아주 최고의 그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스펙은 탑솔리드죠. 그 위에는 솔리드 시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치쿠파는 그 메이플로 되어 있습니다. 시더의 특징답게 이 전판에서 나오는 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운드고요. 그리고 메이플의 특징대로 이 뒷판하고 옆판에서 나오는 그 선명한 사운드가 어우러져서 부드러우면서도 선명한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넥은 마호가니 재질로 되어 있고요. 지판은 로즈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넥 넓이는 42.5mm, 그리고 프리앰프는 CT4B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타의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프리앰프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앰프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리앰프에 보시면 먼저 이제 배터리 캡이 있고요. 이 배터리 캡은 위아래에 이제 홈이 나 있고, 옆면에 이제 밀어서 이제 뚜껑을 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시면은 튜너가 작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위아래로 작동을 해서 튜너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이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앰프를 연결하셨을 때 뮤트된 상태로 튜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치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EQ가 있고요. 이퀄라이저가 로우, 미들, 하이, 그 다음에 볼륨 이런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피치를 바꿔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튜너를 누르신 상태로 피치를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피치가 그 밑에 있는 숫자대로 계속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튜너를 끄시면은 피치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밑에 보시면은 동그란 이렇게 홀이 하나가 있는데요. 케이블이나 뭐 잭 같은 거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프리앰프를 나중에 이제 분해하실 때 요 홀 안에다가 이제 어떤 도구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이제 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멍이에요. 근데 집에서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분해하셔야 되거나 문제가 있으시면은 저희 낙원 매장으로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F-341 모델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오셔서 타카미네 기타를 연주를 해보시는데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셔서 알겠지만 타카미네 기타는 생으로 나오는 소리도 괜찮지만 앰프로 연결하셨을 때 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매장에 방문하시면은 앰프에 연결하셔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EF-341 SC 모델은 왼손으로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왼손잡이용 기타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상으로 EF-341 SC 모델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